침에도 그렇고 답변하신 거 보니까 전형적인 곡하가세를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예요. 전혀 그렇지 법은 않습니다. 취지가 중요합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시행령 쿠데타인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이 조금 지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33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말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장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경찰청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하시게 되면 경찰청은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지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전형적인 꼼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게 의원이에요. 아니요 의원님, 그것을 인사를 하기 위해 전형적인 법꾸라지의 모습인데요. 어쨌든 명백하게 위헌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완전히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예, 91년도에 경찰법과 정부조직법이 재정 개정되잖아요. 그 배경과 핵심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민주적인 그 치안 과정에서 있었던 것도 한 원인이 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91년에 첫 번째 지방의회 선거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95년에 단체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경찰들이 시도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중앙경찰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내무부 장관이 시도지사를 임명하는 이른바 관선도지사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 선거가 첫 해가 언제였습니까? 95년이라고 아까 그런데 91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선거가 이미 그 당시에 행정을 그 당시에 벌써 있었습니다. 그렇게 4년이나 앞을 내다보고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당시에 그 당시에 이유를 보시면, 내무부가 대단한 내무부였는 모양이죠. 네, 법 제정 이유를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요? 그러니까 시도 소속으로 되어 있던 경찰들을 전부 국가 경찰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치안을 삭제한 게 아니고요? 치안을 삭제한 것도 있죠. 왜냐하면 경찰청이 치안국이 그때 없어졌죠. 거기 치안이 그게 핵심이죠. 치안이 34조 1항에 그러니까 지금 장관님이 아까 아침에도 그렇고 답변하신 거 보니까 전형적인 곡하가세를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34조 1항에 직무 범위에 그 치안이 들어가게 되면 경찰청이 필요가 없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 업무를 수행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네요. 예, 34조 1항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 왜 경찰국을 만들어야 됩니까? 방금 말씀드린 34조 1항의 치안이 규정이 되면 경찰청 필요 없이 행안부 장관이 직접 치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안국을 얻었던 거죠? 그래서 34조 그래서 지금 경찰국을 만드는 것은 그 되었고요. 법의 개정, 제정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행위예요. 전혀 그렇지 법은 않습니다. 취지가 중요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시대 정신과 국민적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치안 이 시행령 쿠데타인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석연 변호사 말대로 위헌일 뿐만 아니라 위법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석연 변호사님은 전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지금 저희가 만든 것은 34조의 총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34조에 기해서 경찰국을 만든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석연 변호사님은 아마 저희가 이번에 어제 통과시킨 그 행안부 직제 개정안을 한 번이라도 보셨으면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하셨을 겁니다. 그거를 전혀 안 보시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헌법 98조에 행정각부의 직무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조직법이 그거에 따라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행안부 장관의 직무 범위에 치안이 빠졌습니다. 그죠? 그러면 행정각부가 헌법에 따라서 해야 될 직무에 치안이 빠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34조에 없다고 해서 그 업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개별 법령에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치안과 관련된 업무는 못하는 겁니다. 대신에 그래서 91년도에 경찰법을 따로 만든 겁니다. 왜? 의원님이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33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6항에 보면요. 네. 경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맞습니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청하고 똑같거든요. 네네. 그런데 왜 법무부에는 검찰국이 있을까요? 법무부 장관의 직무 범위는 정부조직법상 검찰이 들어가 있습니다. 방금 행안부 장관의
직무 범위에는 91년도에 치안을 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잘못 알고 시행령으로 정부조직법과 헌법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말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주장이라고 하시면 그러면 경찰청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경찰청과 관련된 지인도... 법안은 경찰법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경찰법 아니, 읽어드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을 하시게 되면 경찰청은 대한민국의 어느 누구도 지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청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기본 업무를 수행하도록 경찰청법이 제정이 91년도에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31년간 그 치안 사무를 행안부 장관이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통령실에서 옛날 청와대에서 음성적으로 행했을 뿐이지 사실은 행안부 장관이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지난 31년을 정면으로 부정하시는군요. 지난 31년이 아니고요. 그 법을 해석을 하면 저하고 다 동일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들 똑같아요. 이거는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을 시행령 쿠데타를 통해서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전형적인 꼼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게 위헌이에요. 아니요, 의원님. 이게 34조에 기해서 만든 조직이라고 하면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지만 이것은 지금 이번 개정된, 어제 개정된 대통령 안을 보시면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거하고. 정부 조직의 장관의 업무는 정부 조직법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 98조에 기초해서 정부의 일을 해야지 행정각부의 장관이 아니 그럼 자기... 다른 법령에 규정된 일은 하면 안 되나요? 다른 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데 그 일은 그러면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34조 치안 업무를 하실 겁니까? 아니 치안 업무에 인사 업무가 포함이 되나요? 그렇지만은 경찰청장 임명 제청을 치안 사무를 하실 거예요? 치안 사무를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안 중요하죠? 법률 해석의 문제입니다. 왜 말을 바꾸세요? 안 바꿨습니다. 일관되게 다른 법에 있다고 하시면서 뭔가를 한다고 했는데 치안 사무를 하냐고 물어보니까 치안 게 아니라고 답변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34조의 문제고 지금 만드는 경찰국은 경찰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의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경찰법은 그리고 경찰과 34조에 의해서 국가경찰위원회 문제고요. 경찰공무원법은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인사를 하기 위해 전형적인 법꾸라지의 모습인데요. 어쨌든 시간이 그러니까요. 여기까지 네. 하시겠습니다. 네. 명백하게 위헌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완전히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